자, 부투팅 5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벌써 5화고 우리가 지난 4화까지 남자분 4분, 여자분 4분 했고요. 지난번 사람들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매칭 해드릴 분들은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방송 나간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여자 4, 5분이 인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칭 현황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4, 5님이 누구셨죠? 선생님. 아, 교육 인플루언서. 네, 이신 분. 아. 확실히 이게 좀 자가가 있으시고 네. 잘 모아왔다 이게 좀 검증?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닉네임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격려와 응원을 받아라. 네,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내 남편 여기에 친구하지 그래. 않으셨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 지명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아, 되게 특이한 닉네임이라 생각했는데 기억에 딱 남는? 맞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뽑히신 분들은 세 번씩 해준다고요? 네. 아, 맥시멈 네. 세 번까지 저희가 매칭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안 되시더라도 이제 맥시멈 세 번까지 해드리고 저희 여자 1호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매칭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들도 연락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뭐 단체 미팅의 기회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폼 제출해서 뽑히면 세 분은 만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 분 만나고 뭐 땡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일단 먼저 만나보시고 소개팅에서 잘 될 확률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 4%를 채우려면 97명을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소개팅으로 잘 안 됐는지 네, 알겠네요. 계속 만나야 된다. 내 짝을 찾을 때까지. 맞아요. 많이 만나봐야 뭐. 맞아요. 특히 20대 때는 많이 만나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30대 되면은 그러기도 힘들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은 또 이미 유부가 다 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애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 부트팀. 아, 좋습니다. 네. 네. 바로 보도록 하고요. 여자 5호님입니다. 네. 자, 닉네임 미소천사. 직업이 공공기관. 공기업 다니시는 분. 공기업 다니시고 입사 3년차 주임이시고 네. 남양주시 거주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서울 계속 사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서울 쭉 네. 사시다가 잠깐 사정 있으셔가지고 잠시 남양주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봉은 4천 이상 받으시고 배당금이 또 10만 원씩 나오시고 기타 소득은 월 15만 원 정도 뭐 앱테크 이런 것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급은 작년 기준 400 이상 받은 학력은 광명상가 중에 하나고 이제 화학공학과 전공하셨습니다. 광명상가가 정확히 어디죠?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아, 약간 좋습니다. 그 문과 언오피셜리 문과 인서울 바텀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라인이긴 해요. 이 정도까지 돼야 인서울이다 이런 느낌? 거기에 이제 화학공학 전공하신 거고 네. 네. 그리고 종잡 문잡돈은 현금 6,100만원 주식 3,400만원 거의 1억 1억 정도 네. 모으셨어요. 거의 1억 모으셨어요. 진짜 대단한 게 입사 3년차인데 1억 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형기업이신데 아 지금 나이가 96이고 네 나이가 더 충격적입니다. 96년생이에요 너무 애기야. 대박이에요 진짜. 96년생? 네 92년생 20대네요? 네 참고로 오늘 20대 특집이라서 이분 좀 약간 사기캔 게 네. 키도 160인데 몸무게가 50이 안 돼요. 가슴책임 저 이거 보면서 놀랐잖아요. 저희 분명 저번에 그때 160이 넘는데 50이 안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비정상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시는 분 날씬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MBTI ISTP ISTP 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20대에 1억을 모았다. 네. 3년 차에.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30 되기 전에 1억 모은 거면 저는 엄청난 관문은 한번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테크적으로. 몇 살에 1억 모으셨나요? 기억나세요? 저요? 근데 저는 그 현금을 그렇게 기억이 없죠. 약간 다 자산이랑 섞여 있으니까. 네. 계속 그냥 이렇게 모이면 투자 사고 이래가지고. 너무 옛날이야. 아, 그렇죠. 너무 막 20년 전. 20년 전이야. 나 30대야.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나이 대표 60이야. 21살부터 투자해서 지금 37살이면 거의 20년 전이죠. 아, 그러네. 맞잖아. 여러분,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언제 이렇게 갑자기 나이를 먹었는지. 아,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니까. 네. 시간은 빠르다. 네. 자. 네. 이성상. 차분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얇은 눈꺼풀에 긴 눈. 자, 원하는 이성상이. 네. 네.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피했으면 하는 이성상. 흡연자. 혼술하는 사람. 오, 혼술. 욱하는 사람. 대화를 피하는 사람. 나만의 점은 화를 잘 내지 않음, 잘 웃음, 집순이, 자립적인, 애교쟁이. 인생관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약간 저랑 성격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MBTI도 비슷하고. 시어터님 MBTI 뭐예요? 저 ISTP랑 F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는데 약간 나랑 비슷한 느낌이네 했어요. 약간 이 적어주신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차분한 분일 것 같네요. 시어터님처럼. 맞습니다. 사연 네. 읽어주시고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서울살이를 했습니다. 모든 생활을 서울에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방인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 집을 마련하여 정착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투자도 하게 되었습니다. 월 30만 원만 지출한 적도 있네요. 물론 코로나 덕분입니다. 곧 1단계 목표인 자산 1억을 달성하게 되는데 같이 기뻐해줄 사람이 제 주변에 없습니다. 아, 이거 좀 슬픈데. 부투팅을 통해 같이 기뻐해줄 분을 만나면 정말 좋겠네요. 우선 저희가 먼저 축하해드릴게요. 와! 1억! 와! 축하드려요.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연인으로서 같이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같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와 꽃길 걸으실 분 구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 저희 사실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 좋은 사람임을 알아보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되게 배려심이 넘치네요. 그러니까 96년생 이런 얘기 해주니까 인생 2회차인데 1억 모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인이들에게 1억이 생기면 사실 엄청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부동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1억 모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인 거고 또 우리 지금 부투팅 출연한 분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억 모을 때까지 가만히 저축만 하라고 하기에는 대부분 뭐 월소득 생각했을 때 거의 한 5년 걸리잖아요. 5년 동안 돈만 모으고 있는 거는 너무 힘들고 지루하니까. 뭘 해라. 근데 이분은 3년 만에. 그치.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는 편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1억을 모았다는 생각을 하면요. 아까 보니까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던데 1억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돈을 막 으스러지지 않게 좀 이제 탄탄하게 자산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 좀 부동산 공부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은 당장은 힘들다고 치더라도 투자용 부동산은 이제 한번 취득해 볼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볼까요? 아, 네, 사진. 짠. 근데 되게 발랄하실 것 같이 생겼는데. 네. ISTP에 비해서.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다들 이렇게 밝은 분들이. 잘 웃으시는. 네. 되게 우상이. 되게 여성스러우신 느낌이고. 다음 사진 볼까요? 오, 역시 말랐어요. 말랐어요. 말랐깽이야. 부럽다. 부럽다. 이뻐. 아주 사진이 네. 컬러풀하게, 네. 그러니까. 사진도 잘 찍으시네. 그러니까 다들 진짜 사진을 잘 찍어. 약간 본인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눈 사진 볼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신 상태를 알고 보니까 더 매력이 있어 보이네. 아. 나도 20대 때 이런 사람 만났어야 했는데.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눈 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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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장난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딱 착하게 생긴 눈이에요. 네. 맞아요. 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네. 우리 여자 오훈님. 네. 네. 여자 오훈님이시고, 이제 공공기관 다니시는 입사 3년 차. 벌써 이제 1억 가까이 모으신 96년생이십니다. 네. 네. 좋아요. 우리 미소천사님.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남자 5호분. 이제 남자 5호분. 네. 자. 닉네임이 이분도 특이하세요. 닉네임이 너티야? 너티야. 오늘 티특집이네. 너티야를 본인이 많이 들어서 쓰신 건가? ISTJ시네요. 완전 티 성향이 강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 티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나 보다. 많이 했나 보다. 직업은 이제 공기업 다니다가 이분도 퇴사하시고. 공기업 다니다가 이제 아 퇴사를 하셨구나. 네. 3년차 쇼핑몰 운영 중. 사장님이시네요. 네. 아, 저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사는 지역 남양주시. 아까 그분도 남양주 아니었어요? 사람이랑 같아요. 약간 두 분 공통점이 약간 있어요. 두 분 소개시켜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두 분을. 아, 왜냐면 지역적인 것도 크잖아요. 있죠, 네, 있죠. 맞죠. 있죠, 있죠. 그리고 네. 공기업도 다니셨다가 퇴사하셨다고 하고. 맞아요.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롱디. 롱디? 롱디 쉽지 않잖아요. 롱디 어렵죠. 롱디 쉽지 않아요. 롱디 해보셨나요, 다들? 전 안 해봤어요. 네, 저도... 아니, 저 노코멘트 할게요. 네, 저도 멀리 있으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롱디 쉽지 않습니다. 경험자의. 그럼 어느 정도가 롱디의 기준이에요? 약간 거리상. 아니, 서울에서도 여기 끝에서 끝은 멀잖아요. 힘들더라고. 그 정도면 약간 중디 아니면 중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정도도 힘들던데. 약간 서울 신림이랑 남양주면 조금 멀잖아요. 아, 멀죠. 그죠, 그죠. 약간 중거리? 한 시간 중거리? 넘어가니까. 그니까. 한 시간 반 넘어가면 중거리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인턴할 때 한국에서 만나던 분을 그대로 두고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완전 롱디네, 완전. 네. 그게 진짜 롱디. 그래. 롱롱디. 몸이 멀어지면. 그니까. 맞아, 쉽지 않아요. 계속 안 보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남양주에 네.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소득이 사기입니다. 소득. 소득이 올해 평균 월소득 1,800? 와. 월소득 1,800이에요, 월소득. 미쳤다. 매년 상승 중. 근데 97년생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 오늘도 엄청난 분들을 모였습니다. 그럼 이게 소득이잖아, 지금. 맞아요. 매년 상승 매출이 아니고 소득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야. 이분이 지금, 이분도 97? 네. 아까 그분이 96이고, 야, 97에 어떻게 한 달에 1,800을 보냐. 대박이다. 무슨 사업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쇼핑몰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약간 다들 1,800에 숙연해졌어. 약간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고자라. 맞아, 컨셉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이도 어려. 돈도 벌어. 예전에 저희 월 900 버시는 허님 얘기 나왔을 때도 다들 소개를 대박이다 했는데 무려 두 배. 약간 진짜 나도 레벨이네요. 그니까요. 물론 이제 사업은 뭐 들쭉날쭉하는 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저 정도를 지금 찍어봤다는 것 자체가 그쵸. 20대인데 거기다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셨고 마이스터고 나오셨고 네. 그리고 종잣돈 및 기타 자산 현황 보면은 현금 1억, 연금 2천, 적금 3천, 사업자금 8천, 보증금 2천. 2억 5천 정도? 네. 2억 5천이에요? 야, 돈 많다. 돈 많다. 아니 진짜 돈 많으신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국제이잖아. 여하튼 네. 네. 이분도 ISTJ? ISTJ. ISTJ고 T 성향이 강하실 걸로. 그 나이가 이제 97년생. 와, 오늘 좀 이제 어린 특집입니다. 네, 네. 일부러 좀 그 연령대 낮춰서 하신 거죠? 네. 거의 저희 접수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막내 라인이긴 해요. 거의 97 요 정도 선이. 그럼 다음에 이제 약간 또 높여서 한번 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다음엔 좀 약간 테마를 잡아서 이렇게. 좋습니다. 네. 키도 뭐 177에 몸 69. 네. 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성상. 자기 일에 전문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피했으면 하는 이성상, 너무 공감만을 원하는 사람. 티네, 티야. 아, 티네. 티네. 싫어하는 이성. 티네, 티야. 안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 F 안 된다는 얘기네. F 안 된다는 얘기야. 나만의 장점은 실행, 진취, 성장, 생각이 깊음. 인생관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자본주의에 선과 악은 없다. 각자의 이익으로만 움직일 뿐. 티네, 티야. 진짜 티다. 완전 티다. 아, 진짜 티네. 아, 이분은 F 받으면 F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 나왔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하려면은 티 성향이 강해야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좋은 동생 삼고 싶은. 자, 그다음 네. 사연이죠. 네, 읽어주세요. 네. 자, 마이스토어를 나와 공기업에 들어가 20살 1월 2일부터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1월 2일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해 혼나기도 하며 사회생활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22살에 군대를 갔고 24살 전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했고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고 재테크 사업 이직 등을 고려하다 복직 후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셨네요. 6개월 정도 쇼핑몰을 하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인 퇴사를 결정하고 그 후 3년 동안 친구, 술, 주말, 취미 많은 것을 배제했습니다. 지금도 주 7일 근무, 저번 주는 강남 김포에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제 사무실이 생겼고 저를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생겼고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부터 각오한 일이고 그동안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사람도 만나고 여가도 즐겨야지 생각 중에 부두팅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기 너무 힘듭니다. 이야, 네. 쉽지 않지. 그쵸? 쉽지 않지. 혼자 외로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좀 외로운 상태 어느 정도 같아요. 이루고 나면 더 외로움이 크게 찾아올 것 같아요. 본인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또 혼자... 사업만 계속 하면은 더 그럴 것 같고. 사장님이시니까. 네, 멋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셨으니까 그거 잘 아껴서 일부는 꼭 자산화 시키셨으면 좋겠고. SF 파킹.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으로 돈 버는 분들은 사업에만 계속 재투자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좀 자산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업이 분명히 흔들리는 때가 역학적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전부를 꼭 사업에 넣지 마셔라. 올인하지 마라. 네. 좋은 조언이네요. 네. 그리고 뭐 연애 지금 이제 또 관심이 생기셔서 지원해 주신 거니까 네. 또 저희가 이제 좋은 분 만나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자, 그다음 사진. 사진. 네. 일하는 사진과 노는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네. 같이 올려주셨어요. 왼쪽은 지금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사진인 것 같고 오른쪽도 약간 회식 느낌. 팀원분들과 회식하는 느낌. 회식 느낌이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가 딱 보이는 그 느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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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만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네. 심지어 그 양쪽의 복장이 똑같으세요. 야, 옷이. 네. 그렇네. 네,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좋아요. 같은 날 사진... 수도 있지. 아, 맞아. 사진 없어가지고 갑자기 당일날에 다급하게 제 헤어스타일도 좀 찍어달라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맞아. 눈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눈 이렇게. 네. 무쌍. 근데 아까 그분도 얇은 눈 원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분이랑 연결? 그렇네. 여자 사업은 연하 괜찮으세요? 나 여자 5호분. 여자 5호분. 여자 5호분. 두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네. 직사각에서 좋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자 5호님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공기업 퇴사 후에 쇼핑몰 운영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부모님과 지금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저 97년생 우리 닉네임 너티아님. 네. 너티아. 네. 또 이렇게 여자 5호님, 남자 5호님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20대 특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20대 중후반, 후반도 아닌 엄청난 분들. 역시 부트스쿨에 대단한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그쵸. 저도 젊지만 진짜 젊은 대단한 젊은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방금 거의 할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그 2030인 것 같지만 그 1년 1년이 달라요.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예를 들어 남자 입장에서 28하고 한 32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4, 5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럼 지금 이분들 나이를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이 두 분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지금 저희 부트팅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폼 신청을 해주시면 세 번은 만나게 해드린다. 그게 오늘 당첨이 되시면 그렇죠. 오늘 또 새로운 공지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뭐 두 분 두 번 이상 만난 분도 계시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자 이론님. 네. 약간 계속. 이제 뒤늦게 방송 보고 계속 연락 주시는 분들 있어요. 뭐 혹시 안 늦었다면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열심히 벌고 재테크도 잘하고 또 이성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들 뭐 하고 계십니까? 실천 진짜. 실천이 생명이다.
행동하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특히 이렇게 지름한 계시는 분들. 지름한 계시는 분들. 아이들. 그래도 오늘 좀 아이들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그 저희 지원자 중에 지원했다가 또 무서워서 취소하신 맞아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누가 알아볼까봐 무섭다. 아 진짜? 네네네. 남자분이셨는데. 네. 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맞아요. 네. 알아보면 어때? 맞아. 네. 그냥 사랑 찾는 건데 뭐 어때? 네. 이게 뭐 사실 생각보다 대중들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약간 유빈님도 항상. 네. 나 강남대로에 걸어가면 사람들이 알아봐라고 하지만 다 그 순간이야. 막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20만 유튜버님도 잘 못 알아보는데 지금. 네? 얼굴에 스티커 다 가려드리면 몰라요. 맞아요. 네. 스티커 다 가려드리니까. 맞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오늘 보면 이제 20대 분들이거든요. 20대. 그럼 지금 사회생활한 지 이제 2년, 3년. 맞아요. 2년, 3년. 네. 된 건데도 이렇게 잘 해나가는 분들이 계시다. 라는 거를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분들이 조금 또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30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럼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네. 또 하루빨리 조금 이렇게 재테크 뭐 경제 개념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짝들도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미소천사님하고 네. 우리 너티아님 너티아님 네. 네. 20대 특집이었습니다. 네. 네. 부트팀 5화였고요. 네. 저희는 이제 6화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